야권은 연일 K방역 실패에 대해 사죄하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합니다. 중증 환자까지 늘어가는데 병상, 의료진은 부족하고 백신은 없는 막막한 겨울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벌써 실패라고 다그치는 것도 지나칠 수 있지만 정부가 너무 빨리 자신감을 보인 건 사실이죠.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올해 K-방역 관련 예산을 보면 K-방역 홍보 관련 예산이 중증 환자 병상 확충 예산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이런 예산 항목이 정말 더 시급했을지 강은하 기자의 보도 보고 판단해 보시죠. 정부가 올해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은 총 1,19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K-방역 세계화 사업 내역에 따르면 개발 도상국가의 진단 키트, 마스크와 같은 방역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외교부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예산이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K-방역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각각 수십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증 환자 긴급 치료 병상 확충엔 300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 지원엔 각각 450억 원과 490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홍보에만 매달리다가 병상도 백신 확보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K-방역 자랑하고 떠버리느라 정작 중요한 병상 확보, 의료진 수급, 백신 확보 자체는 결례하고 놀다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K-방역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